반갑습니다. 우리 어머님, 아버님. 벌써 노인의 날 기념식이 20번째에 맞이했습니다. 우리 지역에, 우리, 동부가, 인천에서 강화 옹진을 빼고, 8개 구 중에서 가장 65세 이상의 노인 인구가 많은 그런 지역입니다. 정말, 우리 어머니 아버님들 이렇게 한 자리에 모신 자리에서 이렇게 인사를 드리니까 정말 가슴이 뭉클합니다. 오늘 우선 기념식을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우리 동구 노인지회를 이끌어 오시는 우리 박희종 노인회장님 그리고 최병만 대학장님 이 자리를 빌어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제 구청장 취임한 지 2년이 조금 지났습니다. 2년이 지나면서 동부의 여러 가지 변화를 모색을 하고 발전을 모색을 하면서 많은 고민을 해봤습니다. 그 중에서 구청장으로서 우리 지역에 계시는 어머님 아버님을 어떻게 모셔야 되는가, 우리 어르신들을 어떻게 하면 지역에서 공경받고 우리 지역에서 어르신들이 편안하고 즐겁게 여생을 보내실 수 있게 할 것인가 하는 고민을 많이 해봤습니다. 제가 한 달에 한 번씩 노인복지관에 가서 우리 손수 어머님 아버님들하고 식사를 하시면서 우리 집사람하고 같이 급식 봉사하는 거 다 아시죠? 거기서 보신 분들 많을 거예요. 그리고 설날에는 한복을 예쁘게 차려입고 각 동물가에 다 다니면서 집사람하고 세례를 합니다. 이번 명절 때도 추석에도 노인정을 한 군데도 빠짐없이 다 한복 입고 찾아가서 문화 인사를 드렸습니다. 언젠가는 제가 어르신들한테 말씀을 드렸지만 제가 손수 이렇게 어르신들을 찾아뵙고 어르신들을 공경하는 모습을 대내에 보여주는 것은 자라나는 청소년들이나 젊은 세대들에게 어르신들을 공경할 수 있는 마음을 일깨워주기 위해서 구청장이 손수 노력을 합니다. 제가 취임하고 나서 우리 동구의 37개 노인정 거의 도배 장판, TV, 컴퓨터, 에어컨, 세탁기, 냉장고 전부 교체해드렸어요. 우선 우리 어머님 아버지 계시고 쉬는 공간이 쾌적하고 불편함이 없어야 된다. 저는 이런 생각을 늘 갖고 있습니다. 이번에 송림 중동의 원적에서 사우나를 오픈하고 나면 동구의 네 번째 경로당의 원적에서 사우나가 설치가 됩니다. 목욕탕 시설도 부족하고 어르신들이 갈 곳이 없는 이 동구에서 경로당에 가서 마음껏 쉬고 찜질도 하고 치료도 받으시고 이러실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배려를 하는 겁니다. 경로당 운영비도 넉넉하게 많은 분들이 있지만 조금이라도 더 드리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 냉난방비 모든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 어르신들이 1년 한 번씩 야외에 전화기라도 갈 수 있게끔 이런 예산을 다 책정하고 있습니다. 제가 하는 일이 참 많습니다. 하나부터 열까지 늘 고민을 하고 결정을 하고 판단을 하고 그 와중에도 우리 지역에 있는 어머님 아버님은 전국 어느 시도 어느 지방자치단체보다도 어르신들이 공경받고 대접받는 이런 동물을 만들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 제가 구청장님께서 끝날 때까지 설날이든 추석이든 늘 어르신들을 찾아뵙고 인사드리고 한 달에 한 번씩 노인복지관에 와서 어르신들한테 손수 의료 급식봉사 활동은 끊이지 않고 할 겁니다. 우리 어르신들 건강하시고 우리 동구가 많은 변화가 옵니다. 많은 사업들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한간에는 뉴시티 사업이 부정적으로 유흥비를 날조하는 사람들 뉴시티 사업을 하면 보상이 적게 받는 데는 등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천만의 말씀입니다. 우리 동구는 잘 생각을 해보세요. 어머니 재개발을 해갖고는 우리 동구를 이제는 변화시킬 수 없어요.
이미 신도시에도 아파트를 줘서 미분양 사태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우리 동구에 와서 집을 사고 철거를 하고 이주시키고 거기다가 아파트를 줘서 분양을 해서 민간업자가 수익을 창출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국가에서 지원을 해주고 용적률을 대폭 상향 조정해서 1,500세대에 짓는 재개발 건에 한 2,500세대를 지을 수 있게끔 이렇게 국가와 인천시에서 특별한 혜택을 주고 민간업자가 들어와서 우리 지역 주민들에게 충분한 보상을 해줄 수 있는 이런 사업을 하는 겁니다. 저 구청장이 우리 주민들 특히 어르신들 앞에서 거짓말하겠습니까? 이 뉴스데이 사업 아니면 동구는 변화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 주변에서 하는 말들에 현혹되지 마시고 뉴스데이 사업이 적극적으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응원을 해주시길 부탁드리고 지금 우리 인천시에서 유동국 시장님과 제가 손을 잡고 동구 구명칭 변경 사업을 100% 인천시 예산을 받아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여론조사를 해서 이미 주민들 80% 이상이 찬성을 하고 구명칭 선호도 조사에서 화도진구로 하자는 이런 압도적인 지지 속에서 일이 차곡차곡 진행되어 오던 차에 몇몇 반대 세력들과 울지각한 몇몇 의원들이 그것을 의견 청취자한테도 의뢰를 시키고 지금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 동구는 인천에만 있는 게 아니라 전국에 6군데가 있습니다. 그 6군데 중에서 대부분의 이 동구는 구도심권이고 낙후된 지역이고 어려운 사람들이 사는 이런 지역입니다. 얼마 전에 제가 대학생들한테 이런 얘기 들었어요. 학생들끼리도 학교에서 동구에 산다라면 소개팅이 안 들어간다 그러더라고요. 이런 오명을 우리가 자랑하는 이세들에게 청소년들에게 물려줘야 되겠습니까? 우리 동구의 빛낸 대결을 앞을 보고 하는 이런 사업에 대해서 반대를 하고 물론 반대를 할 수가 있습니다. 정당하게 반대를 하고 정당하게 의견 제시를 하고 그래야 됨에도 불구하고 온갖 편법을 다 동원을 해서 구청하고 인천시에서 하는 사업을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어머님 아버님들 잘 이해를 하시고 그런 사람들 보면은 그럼 충분히 설명을 좀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오늘 모처럼 이 귀한 자리에 우리 노인복지관 우리 저 법인 대표이신 이호겸 목사님 그리고 허희창 관장님 노인문화센터의 은전센터장님을 비롯한 많은 그 관련된 우리 센터장님 복지시설장님도 오셨는데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여러분들이 어르신들을 잘 모시고 어르신들을 잘 대우를 해드려서 동구가 정말 살만 나는 동구 어르신들이 늘 건강하고 유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그런 동구가 되는 것 같습니다. 다른 의원님들은 초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얼굴 들고 나오기가 부끄러워서 그런지 못 나오시고 우리 박영호 부의장님하고 유호군 의원님 두 분만 나오셨는데 이분들은 절대로 그런 분들 아니니까 박수 한번 쳐주세요. 자, 오늘 끝까지 즐거운 시간 보내시고 경품도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경품 추첨하면 경품 하나씩 다 받아갖고 가시고 앞으로도 복지관, 경로당, 노인문화센터 많이 이용을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르신들 내내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기원하면서 기념사에 대신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